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0시 구간에 개장하고 나서 시장 상황 보고 종목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핑퐁핑퐁 두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30초 동안 한 종목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은 워낙 저희와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 맞추는데 이제 칼같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김진경 본부장님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전화 연결만 하다가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해주실 텐데 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워낙 뭐 종목 설명의 달인이시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열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두 분이 오늘 5개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스피드 종목 10 화면으로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 5개는요. 삼성증권,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영엠텍, 동국제강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처음으로 들고 오셨고요. 다음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픽은 휴젤, CJ제일제당, SK렌터카, YG엔터테인먼트, 솔루스 첨단소재 이렇게 5가지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관심이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질문이나 더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내가 사고 싶었는데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이런 거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두 전문가의 종목 설명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도 10 종목을 모두 설명하는 거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설명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김진경 본부장님이 스타트를 좀 끊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 삼성증권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에 그래도 꾸준히 살펴봐야 될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이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그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작년부터 서서히 빛을 보기 바라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가 연결 순이익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래대금도 증시 안에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브로커리지 또 수익이 바로 직결적으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수익성도 큰 폭으로 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수익도 약 39%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IB 부분도 어떤 인수금융이라든지 또 부동산 PF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방안들로 또 수익도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21년도 바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에 리테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리테일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개선도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뭔가 조금 브로커리지 수익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해외 주식 그 거래 고객 수가 좀 꾸준히 증가를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충분한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특히나 리테일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워낙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제가 삼성증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경 본부장 역시 달인입니다. 시간을 역시 딱 맞추셔서 제 예상대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증권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증권사 중에서도 요즘에 삼성증권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라는 것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삼성증권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휴젤입니다. 휴젤이요? 네. 네,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휴젤이라는 종목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일단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톡신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업계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좀 견조하게 버텨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뭐 최근부터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거는 이제 톡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진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자체가 미용이나 피부 쪽에 대한 이런 뭐 접근도가 굉장히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관심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톡신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좀 어둠의 경로로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 굉장히 좀 큰데 그 부분이 이제 또 정상화 쪽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필러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진출을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이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역시나 이 부분도 피부 미용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시장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견조하게 이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대한 이런 인허가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하창원 본부장님도 달인입니다. 시간 이제 제가 뭐 10초 남았습니다 하면은 차라라락 해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을 두 분이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휴젤과 삼성증권으로 스타트를 끊었고요. 자, 바로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설주 안에서도 이렇게 좀 해외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이 국내 시장을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이 리모델링 시장 진출을 알린 상황인데, 과거에도 물론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보유를 경험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리모델링 사업 이탈의 경우는 바로 12년 만에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재개발하는 재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하랑세를 보였지만은 사실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는 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런 규제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완화가 되고 있는 조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성장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좀 트렌드라든지 변화에 맞추어 나가면서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리모델링 사업 등도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리모델링 사업 진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보였던 만큼 앞으로 이 리모델링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익성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초 남았는데요. 뭐 마무리 되셨습니까? 네네. 아, 예.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한 20초 정도 남기면 이게 짝짝짝짝 소리가 납니다. 들리셨죠? 초침 소리가 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쯤 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동안 이제 홍콩 항생시장과 그리고 중국의 상해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지수 스타트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홍콩 항생지수는 약세 출발, 역시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 상해지수도 볼까요? 중국 상해지수도 역시 0.88%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 뉴욕 증시가 워낙 크게 빠지는 양상이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뭐 전 세계에 공통적인 거니까요. 중국 시장도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0.3%, 코스피가 0.3%대로 하락을 거의 좀 많이 했고요. 코스닥은 0.55%,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시장 상황 체크하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CJ제일제당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식음료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인플레 관련된 수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잘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좋게 움직임이 나타났고, 네. 이제 슈안스 사실 인수를 진행을 했을 때 뭐 승자의 저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과하게
매수 이제 좀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 매출을 굉장히 좀 견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지금 이제 점포 수가 한 3만 개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훨씬 더 늘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해외 매출에 대한 속도 가속도는 조금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집콕 문화가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간편식이라든지 냉동식품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이제 대체 식사로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확대가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식음료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나왔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가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차은 본부장님의 CJ제일제당 두 번째 종목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식음료 관련해서 종목들도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고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CJ제일제당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세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랜트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작년부터 수주가 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는 멕시코의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경우가 상세를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지난해 해외 수주 계약에 또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 중동 지역으로 인해서 유가가 또 안정세를 좀 찾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의 경우는 이제 작년과 다르게 코로나 여파가 그래도 비교적 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플랜트 시장의 경우가 바로 유가와 굉장히 좀 직결이 되어 있기도 한데 유가적인 부분도 작년보다도 올해보다 점점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특히나 중동 시장 안에서도 충분한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취소가 되었다 라든지 지연이 되었던 공사들이 다시 한번 또 발주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우는 충분한 어떤 좀 개선세라든지 또 다시 한번 좀 커다란 수주도 좀 기대를 해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어떤 재무 구조 자체도 개선이 되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받을 이런 평택 반도체 공장 공상비도 공사비도 유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 2,100억 원 정도 자금 규모도 좀 조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안에서도 기대가 되지만은 국내에서도 좀 재무 구조 개선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시간을 딱 맞추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지금 루나님이 와 김진경 본부장님 처음이신데 차분히 쏙쏙 설명이 잘 들어오네요. 말씀 잘해주시네요. 라고 이야기 올라오고 있고요. 춘대방님은 와니머니 하창원 전문가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SK렌터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렌터카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도 좀 견조하게 나와줬고요. 또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는 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차를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이제 렌트를 진행을 해서 뭐 단기 렌트일 수도 있고 장기 렌트도 있는데 지금은 장기 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렌터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지금 SK렌터카뿐만 아니라 뭐 레드캡투어 같은 그런 종목도 굉장히 좀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일 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 이제 렌터카 업종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대형차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대형차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신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가 조금 바뀌면서 이제 자동차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구매를 하는 것보다 렌트로 진행을 하는 것이 뭐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사게 됐을 때는 뭐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수요들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차를 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렌터카로 오히려 차를 그냥 사용을 하고 또 빨리 바꿀 수 있고 또새차탈수 있고 이런 그렇죠. 네. 수요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SK 렌터카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영 엠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영 엠텍의 경우가 플랜트 기자재라든지 선박 엔진 구조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조선주들에 대해서도 물론 바라볼 만하지만은 이 전방 사업 자체가 회복이 된다면 이런 기자재 사업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삼영 엠텍의 경우가 바로 주요 대표 품목이 바로 MBS라고 해서 대형 선박 엔진의 엔진 블럭의 조립을 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 주요 부품이 바로 글로벌 점유율을 60%가량을 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타르 수주라든지 또 대형 수주권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글로벌 환경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 교체라든지 또 노후선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될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주보다도 조금 나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기자재 관련 부품 업종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주를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네. 최근에는 풍력 그 사업 쪽으로도 좀 서서히 진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익성으로 얼마만큼 이어질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삼영 엠텍이었습니다. 아쩡님이 역시 김진경 본부장님 달인 맞네요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긴장감 팍팍이네요. 빨리빨리 저희가 핑퐁핑퐁 하는 걸 느끼시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 좋습니다. 저희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좀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대한 그런 피해를 좀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들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반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빅뱅이 컴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블랙핑크 관련된 좀 이슈도 있고 하이브 관련된 부분에서 협업하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터 사업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 콘서트 관련된 비용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IP 관련된 부분 또 음반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팬덤을 이용한 흐름들에서 좀 기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온라인 관련된 뭐 콘서트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향후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이제 콘서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기대감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좀 실적들이 좋아진다라고 사실 기대가 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좀 반응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을 때뭐 엔터나 게임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여기까지입니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버하셨는데요. 네. 자, 일단 사무부장님 네 번째 YG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주셨습니다. KAN님이 와 실시간 채팅 보시나 봐요라고 하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 동국제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광석 가격 자체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주는 당분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로선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조금은 관심을 두시면서 타이밍을 노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게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 가격 상승
상승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철강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그리고 중국의 친환경 규제 정책 자체가 생산 감소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동국제강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의 경우는 바로 자동차에 대한 산업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죠. 네.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에도 큰 영향이 그래도 동국제강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동국제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력 제품으로는 바로 봉영강과 컬러 강판과 같이 이런 냉형 강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에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이 이렇게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전에 들어가고 있는 컬러 강판에 대해서 호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동국제강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들을 살려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종목 동국제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강까지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다섯 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일단은 뭐 동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이제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된 이슈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에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동박 쪽은 굉장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C라든지 뭐 이런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산업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라인업이 일단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적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첨단 사업 부분 쪽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에다가 첨단 사업 부분까지 좀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일단 주력적인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좀 튼튼하다라고 보실 좀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내 최초로 이제 항공우주용 뭐 낙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좀 뭐 최초로 좀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또 얼마든지 좀 나타날 수가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항공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렇게 10가지 종목 오늘 모두 소개를 해드렸 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강동구 불나방파님이 하창원 본부장이 아까 시간을 약간 오버했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느껴졌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잘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경 본부장님께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동국제강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동국제강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민영불사조님은 동국제강 너무 단기에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철강주 자기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철강주 하면 바로 이 원자재가가 가장 중요하게 또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변동성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최근에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 흐름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매수 관점보다도 아직까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오히려 흐름 자체를 살펴보시면서 타이밍을 함께 좀 노려보자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동국제강에 대한 궁금하신 점 시청자분들이 좀 올려주셔서 김진경 본부장님께 마지막까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뭐 여유가 있네. 여유있게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했습니다. 두 분이 시간을 워낙 잘 맞춰주셔가지고 오늘도 좋은 종목 10가지도 들었고 재밌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아주 오늘 꿀잼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님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